자, 구레기가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1번은 그 남자 건명이고요. 무술 을추, 경인 정해. 무술 을추, 경인 정해. 구대운의 건명이니까 순행이고요. 남자고. 네. 병인 종류 무진기사. 63세. 두 번째는요, 역시 남자 건명이고요. 경술 을류. 경술 을류. 기유 병인. 역시 건명 남자니까 순행이고요. 사대운이요. 대운 똑같네? 예. 네. 아, 한 사람, 아, 위에 거는 구대운. 아, 을류가, 을류. 그렇죠. 예. 8대운? 구대운. 이것도 구대운, 구대운? 아, 두 번째 거는 사대운이요. 아, 을류하고 있죠. 경술 을류 기우병이 사대운. 이게 지금, 어? 을류. 순행인데? 네, 순행이요. 경술. 경술 정해? 정해지. 네. 을류가 정해요. 두 번째 남자예요. 네, 남자. 정해. 네, 무자 기축 경신. 무자 기축. 신묘. 네, 사기. 51세. 선생님은 63시네?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주는 그 선생님께서 그 사주, 전국적인 사주통일관 동영상 98강에 그 2018년에 감옥 간 편인격 경인일주로 해가지고 올리신 건데요. 이, 여기서 그때 선생님이 쭉 하시다가 경호대원에서 그 퉁변 동영상에서는 경호대원에 대해서 그 일간과 정재가 을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경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을경합이 풀리면서 안 좋은 운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대원에서 들어온 경금을 시간에 있는 정화가 화극금으로 날려주면서 대원에서 들어온 경금을 깔끔하게 두들겨 펴서 정리하더라도 을경합이 풀린다고 보고 힘든 대원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사주는 격이 무토로 격을 잡아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런데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에 지금 을경 합을 했기 때문에 편인이 네. 살아난 거예요. 네? 인수에서는 재성이 강하면 안 돼요. 그렇지. 을목이 지금 여기 인목 해수에 통원했어요. 강해. 자, 그럼 경호대원에 경금이 들어오면 정화가 경금을 날릴 것 같지만 병화일 때는 충분히 날려요. 네? 병화일 때는 충분히 날리는데 경금이 들어오면 이 합이 풀려버린다. 그럼 합이 풀리면 을목이 살아나니까 무토를 극하지. 아, 그 정화나 병화가 경금을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을경합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화가 결국은 뭐냐면 경금이 하나 더 나타나는 건 별 문제가 안 돼. 네? 오히려 편인격에 기급이 용신인데, 그러면 경금이 을목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 합에 간 겁니다. 네? 이게 을목이 아니고 갑목이었다면 당연히 합이 풀리면서 더 좋아졌겠지. 그죠? 그런데 풀리면서 을목이 자유로워지면, 항상 이 자유로워진 이게 문제예요. 이 재성이 자유로워지니까 격을 날려버려. 시간에 정화가 아니고 병화였더라도 그 경금을 날릴 때 날리더라도 을경합 풀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막을 수 있는 거지. 풀리는 현상은 풀리는 현상대로 판단해 주고. 그렇지, 그렇지. 막아줬냐 안 막아줬냐 그건 나중 문제고 풀려버리는 거야.
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심미대원의 동영상 심미대원에 대해서요. 그때 심미대원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 편인격에는 1차적 농신이 비겁이어야 되는 비겁인데 대원에서 들어온 신금이 을목을 극하면서 그렇지. 을경압을 풀어놓기는 하지만 시간 정화로부터 그 신금이 극을 받기 때문에 신금은 또 안 되지. 예, 비금용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지. 예, 대운에서 들어온 신금은 을목이 힘을 쓰지 못하게 제대로 제압하지도 못한 채로 을경암만 풀어놓게 해놓고 정화에게 어떻게 됐든 두들겨 맞고 깨지기 때문에 예, 신미대운도 힘든 대운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을신충으로 이 을경압을 풀리게 만들기도 전에 정화가 신금을 극하면서 그 화극금으로 극하면서 을신충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편인격의 그 용신 그냥 제대로 살아있는 걸로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예, 충하는 거는 막을 수 없고 얻어 터지는 얻어 터지는데 합은 풀고 가는 거죠. 이게 신금이 들어오는 순간 자 우리 을경합이 풀리려면 을경합이 풀리려면 자 을목이 와도 풀려요. 경금이 와도 풀려요. 그 다음에 신금이 와도 풀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병화가 와도 풀려요. 그 다음에 미토가 와도 풀려요. 기토. 아 미토가 나 참 참가 들어. 네. 기토가 와도 풀리고 그 다음에 갑목이 와도 풀려요. 네. 갑목이. 예. 이게 이제 풀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들어와서 정화가 제압하는 건 나중 문제야.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합이 쫙 풀려버려요. 풀려버리고 정화가 신금을 날려주니까 네? 을목이 살아. 이 사람은 지금 이 대운이 편행기에 비급이 들어왔는데 비급이 용신인데 이놈의 정화가 이게 병이야. 네? 정화가 이 병이야. 정화가 이게 뭐야? 이 자식이거든? 네? 네? 이 사람이 자식이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자기 인생도 자식 때문에 고치 아프고. 지금 큰 아들을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이 지금 나이가 32살이에요. 32살인데 20살부터 킥장에 와요. 킥장에 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돈 한 푼 못 벌고 지금 무슨 뭐 대학에 지금 32살에 대학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 대학 이제 뭐 다른 지방 대학에 있다가 이제 편입해가지고 연기대학인가 편입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시간은 자식이 해당되거든. 이게 병이야. 근데 이게 비급이 들어와서 진짜 기가 막히게 모든 게 짠 하고 끝나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충되는 거는 충되는 거대로 봐주고 날리는 거는 날리는 거대로. 그렇죠 이게. 신금이 중 때문에 이걸 합을 못 푼다고 보면 안 돼. 역할은 똑같은 거야. 역할은. 이게 들어오면서 푸는 역할과 이게 중하는 역할은 똑같은 거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봐줘야 돼. 매우 힘들어, 이 사람 지금. 매우. 응? 매우 힘들어. 나 잘 아는 사람이야. 응?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주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사주에 대한 질문도 생긴 건데요. 이 그 경수 을류 기후 이 사주는 그 뭐 그 부동산 24채 있다는 사주인데 자 이 사주는 또 축술 형살도 작용을 해요. 형살 그래서 나쁜 운에 해당되면 그냥 감옥 가 감옥 두 번 갔다 왔어. 69세는 좋은 거예요? 임수때? 네. 이때는 괜찮지. 왜냐면 정임학으로 이제 묶여버렸잖아 정화가. 그 조는 난 69, 70 다 돼가 조는 와봤자지. 그렇잖아요. 70 다 돼가지고 아무리 조는 와도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냐.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주의 신미대운에서의 궁금증 때문에 이 두 번째 사주가 이제 신묘대운을 맞이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그 예행연습으로 신축 세운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예, 선생님께서 첫 번째 사주 신미대운에 대해서 통면해 주신 것처럼
이 두 번째 사주 남양주 24채 아파트 이 남자 사주의 신묘대운에 대해서요. 결국은 병신합이 되긴 될 테지만 신금이 병신합으로 묶이는 현상만 이것도 보지 말고 신금이 을목을 두들겨 펴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이것도 이 편관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고 예, 단지 을경합만 풀리게 해놓은 다음에 병신합으로 정인과 합의되는 것으로 이 판단하고 상관도 자유롭고 편관도 자유로운 대운이기 때문에 이때도 힘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자, 이 사주는 이제 우리가 격을 얘기한다면 경금이 격이잖아요. 네. 경금이 격이니까 이 사주는 상관격이에요. 상관에 상관 합사를 했어. 상관 합사를 했는데, 자, 경금이 들어오니까 합살이 풀렸어요. 합살이 풀리니까 이때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인성 때문에 살인 상승. 아. 그렇지. 병화 때문에 살인 상승으로 간 거예요. 네. 병화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병신 합으로, 이제 합을. 신묘대운. 신묘대운에 이제 병신합으로 합으로 끝낼 수도 있어. 그 첫 번째 사주 신대운처럼 그 을신충 해가지고 풀리게 해놓지도 않고 그냥 합으로 끝나요? 을신충을 을경합도 풀리게는 해놓고 결국 합도 되긴 되고. 을신충을 하나 안 하나. 을목을 날리는 거는 좋은 거거든. 근데 이 을목을 날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상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병신합으로 그 병화 정인이 자, 이 사주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첫째는 을목이 사실상 힘이 없어. 이 왕성한 유금한테 이미 여기서 임목이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을목이 풀려도 큰 의미는 없어. 상관이 자유로운 거는 괜찮아요. 흉격인데. 병신합으로 정인이 묶이잖아요. 아, 그래도 이 사주는 재살이 우선이야. 재살이 우선. 그래서 일단 병신합으로 묶이는 게 더 강해. 자, 그러면 여기서 언제 풀렸어? 풀리면 을목이 기토를 이제 패야 되는데. 지지가 이미 이 왕성한 금의 힘에 의해 가지고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을목은 크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상관이 따로 논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재살하는 사주는 재살이 우선이에요. 네? 합살이 우선이고 그거는 상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따로 논다 안 논다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네? 일단 일간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먼저예요. 일간이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따져야 돼. 응? 이거는 그 합살이 풀린다는 것만으로 뭐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네. 볼 필요는 없어. 풀려도 을목이 사실상 힘이 없어. 상관이 잘 그. 이거는 을목이 날라가느냐 안 날라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얘기하잖아요. 양인격을 제외하고 제사라는 사주는 격을 떠나서 모든 게 성격이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일간을 보호한다는 측면. 일간을 보호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남자 관면이고요. 무인, 개해, 경신, 갑신. 예. 경신, 갑신. 개해 갑자 을축 대운이 이렇게 나가고요. 부대운 갑자 을축 병인
23. 이 사람이 뭐 2016년 그 병신년에 고등학교 자퇴하고 자 일단은 이거 봅시다. 네. 일단은 벽을 보면 아, 편집교 현재 개수로 잡아야 돼. 아 그래 개수로 잡아.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무갑임이 되잖아, 그죠? 무갑임이 되는데 여기서도 뭐 기토로도 적을 수 있고 감목 대신에 을목도 잡을 수 있고 계속도 잡을 수 있어. 항상 본기를 제외한 거는 강목 위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감목보다는 감목도 괜찮네. 일단은 감목을 잡아야 되겠다. 편제 기억에 네, 감목으로 용신이 없는? 용신이 묶였지. 일단은 감목을 잡아야 돼. 편제 기억에 무게합으로 이게 용신이, 개수가 용신이 되는데, 이 무토도 용신이 돼요. 네? 네. 근데 이 용신끼리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격만 있는 거예요. 회원에만 개수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개수로 잡아도 되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아 그래 문제는 알아. 근데 여기서 실제 지장하는 감목이 들어있는 거야. 개수는 없고. 감목이 없으면 당연히 개수를 잡아야지. 예? 그런데 실제 지장하는 감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사적으로 감목이 약한 게 아니거든. 감목이 자기 근록에 통과했고 장생지. 또 장생지 등록. 그래서 지금 이 개수는. 원래 지난번에 선생님이. 아, 그래. 그건 알겠어. 알겠는데. 잡아야 된다며요. 알겠는데, 무조건 봉기투환, 이게 임수투환 되면 여차피 잡아야지. 예? 네. 임수로 임수투환 되면. 근데 봉기투환이 아닌 경우에는 강한 거 위주로 좀 잡아줘야 돼. 근데 개수도 약한 건 아니거든. 약한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그냥 감목으로 잡는 게 맞겠어. 그 감목 대신에 을목이 투관됐었다면 조금 고민은 더 되겠네요. 감목보다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을목 대신에 다행히 감목이 투관되셔서 만약에 이제 이 사주가 이제 개수로 격을 잡으면 격이 묶여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감목도 격 역할을 해. 그냥 완전히 격이 묶여가지고 뭐 상관이 묶이는 건 상관없지. 좋지 않아요. 그렇지. 예, 흉격이. 이래 봐도 되고 저래 봐도 상관없어. 이게 길격이 묶였다면 안 좋은 건데 상관이 편인하고 하고 하면 그냥 격 그 자체가 성격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이 2016 그 병신년 이 사람이 98년생이니까 19살이잖아요. 2016년이 때 고등학교 자퇴하고 지금 거의 뭐 히키코모리처럼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살고 있고. 근데 이 아이는 왜 운이 안 좋은 건지. 응? 자 얘는 을축 대운까지는 힘들어요. 자 근본적인 이유는 이 조화가 안 돼요. 경신금 밀감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서 식상기억이 될 때는 관사를 우선을 하지만 식상기억이 아니라도 조가 아주 시급한 사주예요. 사주. 응? 근데 좌대문 오니까 봐봐. 이 또 냉기의 신자 수국으로 완전 형성이 얘는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어. 조가 안 되면 밖을 못 나가. 예? 음성적으로 사람이 깔아놓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 얘는 생일이 늦어갖고 10대면 20, 20살, 10살 이렇게 봐도 되거든? 네. 그리고 대학 못 가는 거야, 얘는. 응? 자수대 차고. 축대원도 맞잖아. 이제 조가 언제부터 들어오냐? 병정화, 29, 39 병정화 들어오죠? 예? 네.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여기 사오미 이렇게 들어오겠네. 예? 네.
이 사주는 천간으로 교훈이 들어오는 게 더 좋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지지로 들어오면 깨져버려, 정우가. 사회충. 예, 네, 사회충, 오화도 문충. 인호, 화국을 형성하지만 여기 해수한테 또 당한단 말이지. 그래서 천간으로 올라오면 크게 당할 게 없어. 천간으로. 이제 천간에 올라오면 크게 당할 게 없는데, 인목이라는 이게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병화, 정화가 이 뿌리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돼. 얘는 축대운까지, 축대, 축구 축잖아, 이게. 그래서 얘는 29, 30살. 30살 병인대원에 들어서야 얘는 좀 세상 밖을 나온다. 그전에는 힘든데. 근데 이런 식으로 얘가 굳어버리잖아? 예? 한 20, 30년 저렇게 굳어버리잖아요? 운이 좋아도요, 극복하기 힘들어요.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태웠던 게. 예, 아주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확 달라져야 되는데, 이때는 부모들이 이 시기에서는 어떤 계기를 자꾸 마련을 해줘야 돼요. 뭔지 모르게, 뭔지, 뭐, 변화를 주고, 계기를 마련 안 해주면, 그냥 그대로 가버려. 분명히 재성이 막, 그, 오늘서 들어와주는데도 안 좋긴 해. 그럼 뭐, 기사대원에도 어차피 깨져서 안 좋은 거네? 그렇죠. 회사한테 깨져가지고 좋은 것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올라오면 천간으로 올라와야 돼. 조가.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 조는 깨져도 깨질 때 깨지더라도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안 오는 것보다. 사주가 너무 냉해. 모양식 하나, 뭐 따뜻한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인중병화가 뭐, 시장 안에 처박혀 있는 게 무슨 힘을 써? 못 쓴다니까.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뭐, 선생님들은 뭐 인중병화가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수탄기호 그래가지고 수박만 용을 타라 아니 호랑이를 타라 그래가지고 인목만 있으면 다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기사대원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기사대원 깨지니까 뭐 들어올 때 들어오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해요? 아 이때는 뭔가 마음은 조금 편해질 수 있다. 네. 불안함 이런 게서 좀 벗어날 수는 있지만. 네. 결정적으로 뭐 상황을 변화시키지 마. 그 다음에 이때는 또 사실 형살도 아 그럼 거의 좋다 말 사실 형살도 일지공과 형살만 이 금이 강한 편이야 이거? 정신의 신금 이 형살 월지가 금이 아니라서 그렇지 강한 편이지.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이놈들이 참 할 수가 없어. 또 고집도 세거든. 고집이 무지하게 세. 이유는 뭐야? 강하기도? 그렇지. 신강하잖아 신강. 응? 말 안 들어요. 또 양간이야. 음반은 좀 그래도 신강해도 에? 좀 이게 잘 구슬리면 이게 말을 들어요. 근데 양간들은 무지가 잘 안 돼. 또 사주가요?